가격도 만족, 성능도 만족, 뭐 디자인도 이 정도면 만족, 크기도 만족. 단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단점이 있나? 단점? 브랜드?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니 PC의 가성비 킹으로 알고 있는 저희 앞에 있는 에즈락 데스크 미니 X300과 라이젠 5 5600G라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어마무시한 CPU를 활용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미니 PC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제가 정리를 할 테지만 뭐 약점이 거의 없는 브랜드가 약점인가? 아무튼 성능과 가격이라는 두 마리를 다 잡은 제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고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하시다면 영상 쭉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자고요. Let's get it! 가장 중요한 제품이죠. 에즈락 데스크 미니 X300. 초소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작은 제품인 건 확실합니다. 보통의 컴퓨터 사이즈보다도 한참 작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케이스, 메인보드, 그리고 전원 공급을 위한 어댑터가 있고요. 그외 구성에도 포함된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장 기본형에 120W 지원이 되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듬이 두 개 있잖아요. 예, 와이파이 모듈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에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꽤 빨리 오더라고요. 한 일주일 만에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으로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는 전혀 문제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CPU는 라이젠 5 5600G.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감안하면서도 프로세서 본연의 성능 또한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성능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품이고 뭐 최근에는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고성능 게임이나 고성능 작업을 제외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인 작업들은 완전 쌉가능입니다. 그리고 램은 DDR4 노트북 램 쓰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가장 무난할 테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8GB 램 두 개를 꽂아서 16GB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 역시도 M.2 방식이면 활용이 가능하고 메인보드에 M.2 슬롯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장장치를 추가하는데도 부담이 없고요. SSD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 XPG 겜믹스 X70 블레이드를 활용했고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웬디 등등 원하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쿨러, 기본 쿨러를 활용해도 좋지만 저는 쿨링 성능이 더 좋고 그러면서도 매우 조용한 쿨러를 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녹투아입니다. 이거 말해 뭐합니까? 최고의 쿨러 브랜드죠.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으로 두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한 대 모아 완성을 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조립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X300을 박스에서 잘 꺼내줍니다. 본체뿐만 아니라 배사월에 고정시킬 수 있는 브라켓과 나사도 제공해주고 있으니 본체를 숨기고 싶다면 이거를 활용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어댑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활용해야 하니 한쪽에 잘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는 X300 뒤편에 나사를 4개 풀어서 메인보드를 꺼내야 합니다. 나사 풀고 힘 조금만 줘서 당기면은 쏙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니 탈착을 해주세요. 저는 작업하다가 나중에 뺐는데 진작 뺄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인보드는 X300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 귀퉁이에 나사만 제거해주면 메인보드도 쉽게 빠지거든요. 이것도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존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쿨러 고정대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주고 하단에 있는 부품까지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CPU를 껴야겠죠. 방향 잘 맞춰서 CPU를 끼워주면 되고요. 쿨러가 정방향에서는 나사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뒤집어서 조립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쿨러 뒤집어 놓고요. 메인보드도 뒤집은 상태에서 뒤편에 지지대를 놓아 구멍에 맞추고 그 구멍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 4개를 쏙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은 쿨러 가운데에 적당량의 써머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녹투아 써머리 기본 제공되고 있어서 요거를 바르면 더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착한 써머리 있으니까 이걸로 발라줄게요. 그리고는 나사 위치에 맞춰서 메인보드와 쿨러를 결합시키고 나사를 조여주기만 하면 쿨러 조립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있는 CPU 팬에 4핀 나자를 꽂기만 하면 쿨러 장착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램 꽂는 건 매우 매우 쉽죠. 소켓 걸쇠를 젖힌 다음에 차례대로 램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따닥 소리가 나거든요. 요 소리가 날 때까지 적당히 힘을 주면서 꽂으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와이파이 모듈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모듈과 케이블의 연결 부위가 보이죠? 좌측처럼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맞긴 하는데 그래도 위치 맞춰서 힘을 주면은 고정이 되거든요. 요렇게 두 개의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요. 메인보드에 순서대로 와이파이 모듈을 먼저 꽂아서 고정시키고 그 위로 M.2 SSD를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굉장히 쉽죠? 그렇게 하면 짜라라 진짜 작으면서도 이쁜 모습이 되는데요. 아, 이 녹투와 색이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이파이 케이블의 반대편 부분을 케이스와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부품 있잖아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구멍이 3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뚫어줘야 합니다. 모두 다 뚫을 필요는 없고 가운데 구멍을 제외하고 양쪽 두 개를 뚫어주면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 후에 메인보드를 결합시켜주고요. 당연히 내 귀퉁이에 있었던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뚫어놓았던 구멍에 케이블 단자를 쏙 하고 넣으면 됩니다. 넣기 전에 고정하는 육각 노트를 먼저 빼주고요. 단자가 깎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잘 돌리다 보면은 쏙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육각 너트로 고정을 해주고 렌치 가지고 있으면 더욱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렌치가 없어서 그냥 대충 잡히는 공구로 했어요. 그리고 안테나를 돌려서 달아주고요. 초반에 뺀 케이블 있죠? 이거를 다시 원래 위치에 껴줍니다. 그리고는 홈에 맞춰서 케이스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걸리는 거 없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는 초반에 제거했었던 나사로 다시 고정을 시켜주면 X300의 조립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소리 질러! 사실 라이젠 5 5600G는 21년도에 나온 CPU라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히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그리고 온도와 소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시드벤치 R23으로 확인을 해보면 사무용이라고 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죠. 23년에 쓴다고 해도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KT 1기가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업로드 속도는 꽤나 빠른데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안 나오기는 하죠. 공유기에 물려있는 기기도 있고 워낙 많은 제품들이 하나의 공유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스튜디오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무선 환경에서 전혀 답답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D마크는 내장 그래픽인 걸 감안하면 그럭저럭 뭐 캐주얼 게임 정도는 돌릴 수가 있는 성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롤을 확인해보면 1920x1200의 풀옵션 기준에서도 전혀 끊김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한타에서도 프레임 방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롤을 플레이할 수 있을 만한 사양이고요. 오버워치2의 경우는 확실히 옵션 타협을 해야 합니다. 낮은 프리셋에 렌더링 스케일도 75%로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프레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실제로 게임 한 판을 할 동안 프레임을 측정해보니 평균 93프레임, 하위 1%는 72프레임 정도가 측정되었거든요. 아, 이거 끊겨서 못 해먹겠네. 이런 느낌은 게임을 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확실히 아쉬운 성능이죠.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유롭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면 성능 지표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디아2 레저렉션은 마을에서는 뭐 이 정도의 프레임이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온도 유지와 소음이었는데요. 온도는 60도 중반선을 보여주고 있고 가끔 온도가 70도대로 튀어도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소음도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고주파도 발생하지가 않고요. 옆에 있었던 공기청정기 소리가 더 크게 나서 껐을 정도니까 소음 억제와 온도를 잡는 쿨링 성능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넥슨 300을 활용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미니 PC라는 점이에요. 제가 모든 제품을 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만원대 PC, 뭐 X300 주피터, 모바일 CPU가 탑재된 고성능 미니 PC, 그리고 ITX 폼팩터 고성능 미니 PC까지 모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로 꽤나 큰 아쉬움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절대적인 성능이 아쉽다던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던가 가격이 비싸던가
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에즈락 데스크 미니 X300을 사면 기본적으로 케이스,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가 해결되는 거고요. 제가 쓴 녹트와 펜이 부담이 된다면 기본 펜으로서도 나쁘지 않아요. 필수적인 부품을 이미 X300 하나만으로도 절반 정도 채운 셈이라서 꽤나 저렴하게 느껴지는 가격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펜 소음은 진짜 괜히 녹트와 하는 게 아닙니다. 소음을 잡아야 하는데 성능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 뭐 이 가격은 절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립도 이 정도면은 뭐 미니 PC인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보면서 따라만 해도 미니 PC한데 뚝딱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초초초 가성비 라이젠 5600G를 활용해서 프로세서의 성능은 물론 내장 그래픽의 성능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앞에서 이미 다 보여드렸죠. 이 CPU가 부담이 된다면 뭐 4000번대나 3000번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 방법 똑같아요. AS만 원활하게 되어준다면 뭐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약점이 보이지 않는 뭐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역시 100%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은 없겠죠. USB 포트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측면을 뚫어서 동봉된 확장 케이블을 쓰면은 USB 2.0을 두 개 더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대역폭이 높은 타입C 단자가 하나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출시가 된 지 좀 되어서 디자인이 너무 익숙하다? 근데 뭐 요런 거는 뭐 단점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죠. 뭐 취향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젠 7000번대나 그 이후에 출시가 되는 뭐 고성능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는 신형 CPU가 출시가 되면 바로 구형 폼팩터가 되기는 하겠지만 뭐 요 성능으로는 뭐 3년은 거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니 PC 알아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시도를 해봐도 뭐 좋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미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싫어요 누르지 말고, 아 구독 취소도 누르지 말고. 아?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아 이 정도면은 가격도 만족, 성능도 만족, 뭐 디자인도 이 정도면 만족, 크기도 만족. 아 단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죠? 단점이 있나? 단점? 브랜드?